네, 안녕하세요. 레플 감독입니다. 현대 건축사, 현대 건축 예술, 이 분야에서, 가장 영량 현대 건축물 아니면 뭐 현대 뭐 가구 디자인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그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919년 독일인 발트 그로휴스가 만들었던 그 바우하우스예요. 아, 바우하우스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건축사 같은 거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고, 예술을 조형 미술 뭐 이런 거 아니면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우하우스 정도의 이름은 아실 거라고 보고, 바우하우스가 그 그로휴스가 그 1919년에 바우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그 유명한 그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거기 건축을 한 애는 또 있어서 다를 거예요. 근데 뭐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바실리 칸딘스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유명하기도 하고, 물론 그로피우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바우하우스라는 말이 뭐냐면, 바우가 영어로 하면 거의 빌딩 할 때 빌드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짓는다는 말이고, 하우스는 당연히 영어 하우스에 해당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가 이런 뜻이기도 하고, 건물을 짓는다 이런 뜻인데, 이 바우하우스의 기본 모토가, 디자인 철학의 기본 모토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명제, 그러니까 form follows function이에요. form follows func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디자인, 형태는 따른다, function은 뭐야? 기능을 따른다.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은 기능을 따라서 그 형태를 정해야 된다. 그게 당시 1900년 초의 기본 디자인 철학 명제였고, 사실 그 form follow function은 사실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기본 원칙이기도 해요. 그리고 축구화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축구화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는데, 그 기능을 function이라고 하면 그 기능이 어떤 건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를 창조해내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의 발 모양에 따라서 발을 뒤집어 씌우는 형태로만 신발을 만들었으면 됐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변경된 것은 뭐냐? 축구화는 일정한 기능성이 필요한데, 그 기능성, 그 펑션을 얻으려 그러면 그 펑션을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 형태를 찾아내는 거, 폼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먼저 펑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세 종류의 머큐리얼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도 그러한 기본적인 제품의 디자인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폼을 예를 들면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재를, 매테리얼을 변환시키면서 펑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현대 축구화 개발의 이제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먼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리뷰어가 H스터드, 나이키의 이 H스터드는 기본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워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잘 미끄러진다. 그리고 내 마모가 심해지면 이게 스터드가, 이 굵은 스터드가 더 얇아지기 때문에 더 잘 미끄러진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HD 제품은 인조장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라고 누가 했나봐요. 어떤 유튜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유튜브인지는 모르는데, 그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 리뷰어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각 부분의 기능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몰상식한 발언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제가 늘 지적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어퍼든 뭐든 어떤 거든지. 또 최근에는 어떤 분이 캥거루 가죽이 잘 늘어나고 뭐 그런다.
제가 안 늘어난 사례를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저희 라이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저께도 보여드렸고. 그러면 HG 스터드가 잘 미끄러진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그 유튜버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하여튼 어떤 유튜버라고 하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거는 뭐냐? 이 HG 스터드가 낮고 굵고 그래서 잘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잘 미끄러지느냐를 설명을 해야죠. 이게 낮고 굵으면 낮고 굵은 것이 왜 더 잘 인조잔디에서 미끄러지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러한 논리 HG 스터드가 인조잔디에서 부적합하다는 그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지는데 이 낮고 빠른 아니면 이 소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스터드가 이 HG 스터드에 사용된 소재가 아니면 이 스터드에 생긴 모양새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인조구장에서 잘 미끄러진다는 합리적 설명을 아니면 논리적 설명 아니면 과학적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져요. 설득력이 없어지는 순간 그 리뷰어의 그러한 리뷰는 소위 말해서 엉터리 리뷰가 돼요. 가짜 리뷰가 되고. 그러면 그러면 레플리카룸 TV의 입장은 뭐냐? HG 스터드가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면 그럼 네 생각의 근거는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폼 팔로우 펑션이에요. 자,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스터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스터드의 형태와 길이가 여기에 있는 이 FG 스터드와 HG 스터드가 다르고 그 다음에 AG 스터드가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FG 라운드 형이 다르고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다양한 스터드들이 우리한테는 존재해요. 그러면 각 축구화에서 설계를 할 때 스터드를 만드는 사람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라운드는 맨땅이 있고 인조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가 있고 천연잔디 중에서도 마른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축축한 그라운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스터드를 설계하는 사람이 모든 그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터드를 못 만들겠죠. 왜냐하면 물이 있거나 인조구장에 물이 많으면 이런 스터드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미끄러지죠. 왜냐하면 물이 있는 구장에서 평평한 스터드는 마찰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그립성이 상실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전체 천연단디 인조구장 그 다음에 어떤 전천 구장에 다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에 유럽인들이 주로 유럽 브랜드들이 유럽 환경을 기초로 아디다스, 푸마가 독일이고 뭐 로토 이런 게 다 이탈리아 브랜드들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축구화를 만들 때 스터드를 만들 때 스터드의 숫자와 스터드의 길이와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를 구성을 할 때 그게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점 그게 뭐냐? 그라운드 환경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FG, HG, HSG 이런 걸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분류는 굉장히 최근의 분류예요. 프레데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1990년대 프레데트 모델 같은 걸 만들 때만 하더라도 FG, SG식으로는 분명한 용어로 구분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스크루인 방식이냐 아니면 몰드 방식이냐 그러니까 고정형으로 통창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사를 풀러서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만까지 이해가 됐었었고 그 당시에는 인조구장이 없던 시절에는 인조구장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면 에이지 스터드라는 게 없고 터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주로 그냥 이런 스터드가 있는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어떤 스터드의 형태와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잔디의 길이와 잔디의 길이 아니면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에 물은 정도가 스터드의 길이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스터드의 길이와 스터드의 수는 그걸 기초로 해서 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스터드가 채용이 돼서 아주 초기에는 스터드가 1800년대 만든 거는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던 게
이스터드의 위치를 조정을 하면서 앞쪽에 4개, 뒤쪽에 4개 이런 식으로 몇십 년간 이어졌다고요. 1954년 이후로는 되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일부 브랜드들은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그 축구하에 리뷰를 할 때 저희가 접지력인 말을 쓰진 않죠. 접지라는 말을. 왜 접지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 이 축구화를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축구화가 이 스터드의 작용, 펑션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스터드의 기능은 뭐냐? 잔디밭에 들어갔을 때, 특정 그라운드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이 스터드가 그라운드 안쪽으로 박혀서 그립을 발생시켜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립을 발생시키는 것과 스터드의 표면이 땅에 닿아서 접지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사실상 축구화에서 접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찰력을 극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신발은 이 TF 종류 하나입니다. 인도어 제품이나. 나머지 제품에서는 접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립이라는 말을 써야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립은 그라운드를 움켜쥐고 미끌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축구화의 스터드의 길이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 이 스터드가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그라운드에 박혀서 그립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왜 요런 이 스터드들은 짧으냐? 인조 구장은 천연잔디처럼 길게 만들지 않고, 천연잔디처럼 길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사용하면 잔디가 누워버려요. 그래서 잔디를 일으켜 세우는 기계들도 있죠. 그리고 인조 구장에서는 대부분 인조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라운드 땅이, 천연잔디는 맨 땅 위에다가 씨를 뿌려서 잔디를 발육시켜서 밑에 뿌리가 들어가지만, 인조잔디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충격 흡수 소재를 넣고 그 위에 잔디를 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잔디 아래쪽이,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으로 박히진 않죠. 그러니까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 경우에 길게 만들면 잔디밭 위로 이게 스터드가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거죠. 반면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이 스터드들이, 이런 스터드들이 천연잔디가 심어져 있는 잔디 아래쪽에 있는, 아니면 잔디 위, 잔디가 길면 잔디 아래쪽을 파고들고 그라운드 쪽에 심어서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에 박히지 않고 잔디 위에서만 잔디가 두꺼워 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립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긴 스터드가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 사용되는 게 대개 이제 SG 스터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잔디밭에 들어가는 게 뭐 왜 중요하느냐? 잔디에 들어가진 않으면, 잔디 자체는 힘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빽빽하게 심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잔디가 이렇게 출렁하면서 움직이는 머리카락처럼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립이 발생이 안 돼서 그라운드에 박히진 않으면 소위 말하는 그립이 발생이 안 돼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끄러지지 않는 게. 이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잔디의 길이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어떤 스터드든지 그 스터드는 그 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해요. 대부분이. 자,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심어져 있는 잔디밭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축구화를, 유럽 선수들 이렇게 축구화를 보면 이 바닥에 경기 중, 경기 후에 보면 여기에 진흙이 가득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안티클로그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 그 흙이 적게 붙도록, 그 흙이 붙는 경우는 대개 신발의 무게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흙이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 신발의 무게가 흙 무게만큼 오히려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클로그라는 거를 처리를 해서 표면에 흙이 적게 붙도록, 그리고 물로 청소를 할 때 잘 떨어져 나가도록, 청소가 용이하도록, 그래서 안티클로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인 경우에 대부분의 FG 뭐 이런 모델, SG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잔디가, 축구화의 스터드는 잔디에 깊숙이 박혀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 HG 스터드는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소재가 마모도가 약해서 이게 닳아서 더 빨리 이 스터드가 얇아지면 더 잘 미끄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HG 스터드는
천연잔디, 인조잔디, 맨땅이라고 있다고 하면 가장 내 마모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모성에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와 맨땅이 있다 그러면 맨땅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개 돌이 가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래라는 거는. 그러면 그 표면의 거친 정도에 의해서 스터드가 가장 빨리 닳는 게 LCG 스터드인데 가장 강하게 안 닳는 게 그렇다 그러면 이 LCG 스터드를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10년, 20년을 사용해도 스터드가 안 닳아요. 왜냐? FG 스터드에 사용된 FG 제품에 사용된 스터드들보다 내마모성이 더 강하니까. 내마모성이 강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마모성이 맨땅에 터프한 그라운드, 완전히 거친 그라운드, 맨땅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은 당연히 스터드의 내마모성이 강한 소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대상으로 만든 스터드보다 이 그 HG 스터드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서 스터드가 안 닳아요. 인조잔디에서 아무리 신어도. 물론 이런 것들도 안 닿습니다. 왜냐? 인조잔디 자체가 그 마찰력이 그렇게 그 마찰성이 큰 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닳아요. 여기가. 경험해보시면 스터드 달아서 요즘 축구 모시는 분 없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인조구장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실험을 예를 들어서 이게 접지의 개념과 그립의 개념이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접지라고 하는 거는 그라운드 표면이 매끈했을 경우에 거기에 닿는 면적이 넓어야지 마찰력이 크게 할 수 있어요. 안 미끄러지도록. 그래서 TFI의 스터드의 표면은 스터드가 얇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접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닿는 면적이 넓어야 돼요. 다만 단순하게 닳기만 하고 여기가 매끈하면 표면 마찰력에서 소재에 따라서 거기 미끄러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스터드 형식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TFI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라운드의 상태에 따라서 그 그라운드에 필요한 적절한 마찰력과 그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펑션이 필요하냐. 여기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능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걸 구현하는 폼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반면 HG는 여기에 스터드가 있는데 이 스터드를 신고 그냥 카펫형으로 되어 있는 인조구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미끄러져요. 왜냐하면 접지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접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요 스터드의 표면적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면적인 넓은 것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미끄러지죠. 반면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그라운드라고 하면 잔디 밑으로 스터드가 박히죠. 박히면 그때는 마찰에 의한 접지가 아니라 그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립성이. 이 그립과 마찰력을 그립성과 접지력을 기본적으로 구분 못하는 리뷰어들이 맨날 바보 같은 리뷰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리뷰어를 보시는 일반인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재가 특별히 다른 소재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일반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잔디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구장에서 이게 미끄러지느냐? 당연히 미끄러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터드라는 것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정한 깊이가 있거나 두께가 있으면 당연히 안 미끄러져요. 그리고 스터드가 닳지 않기 때문에 스터드가 닳아서 미끄러질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뷰를 하는 애들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그런 리뷰를 사실 할 수가 없죠. 왜냐? 기본적인 거. 어떤 스터드를 만들 때 그 스터드의 길이와 위치와 두께, 높이,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라운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신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HG는 맨땅, 예를 들면 FG는 천연잔디, AG는 인조.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이 스터드가 HG 전용으로 나오고 나이키에서도 HG라고 하긴 하지만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재가 인조잔디와 해서 마찰해서 미끄럽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인조잔디가 카페처럼 되어 있어서 마찰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장에서는 당연히 미끄러져요. 그런 구장이라면 이 FG도 당연히 미끄러지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매끄러운
인도 형태라 그러면 이것도 미끄러져요. 왜냐하면 마찰을 발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마찰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립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접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립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스터드는 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뿐만 아니라 형태, 구조, 높이, 길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일정한 정도의 인조 잔디에서 인조 잔디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HG, FG 둘 중에 하나를 라스트를 비교한 다음에 구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엉터리로 퍼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HG, 나이키 HG는 미끄러워서 인조잔디에서 못 신는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리뷰어들의 주관적 경험이고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화 오류예요. 그거는 본인이 운동을 했던 테스트를 했던